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나인 씨 혹시 그거 아세요? 나인 거를 말해버렸네. 예? 뭐예요? 예. 아, 나인 씨 오이 못 드시잖아요. 못 먹죠. 근데 요즘 그 뭐냐, 샤인 오이라고 해가지고 오이인데 달달한데 맛있대. 근데 그거 알죠? 오이 못 먹는 사람이 슈퍼 푸 뭐냐? 아, 슈퍼 테이스터. 아, 예. 샤인 오이를 네. 좀 찾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편의점 몇 군데를 가도 없네요. 아, 제발 어렵대,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찾기 어렵대. 아, 저 샤인 마토랑 샤인 오이를 사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제발 여긴 있겠죠? 근데 굳이 싫어하는 걸 알죠? 아, 근데 왜냐면 이게 나도 살면서 오이를 진짜 못 먹은 사람으로서 네. 정말 솔직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여긴 있겠죠? 있을 거예요. 네, 자 이제 끝. 아까 편의점에서 샤인 오이와 샤인 마토를 사왔어요. 제가 과일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오렌지, 딸기, 복숭아 요 정도? 토마토라는 게 또 토마토도 있더라고요. 근데 달달한 샤인 마토. 김말 필요 없이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는 뭔가 좀 정이 안 가는 말이죠. 일단 이 샤인 마토부터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뭐 냄새는 바베큐 냄새가 나요. 에이? 약간 데리야끼 소스 냄새가 나. 바로 한번 몰캉몰캉하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뭐야? 엄청 달아. 뭐야 이거 뭐야? 헐. 뭐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냄새랑 좀 달라요. 냄새는 약간 진짜 데리야끼 약간 바베큐 소스 같은 냄새가 나는데, 와. 아, 얘는 그냥 거의 토마토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일반 토마토 맛이 안 나요. 달아, 달아. 그래도 달아. 오, 괜찮은데? 약간 설탕 같은 게 씹혀요. 약간 그런 가루 같은 게 뭔가 씹히는 맛인데 진짜 맛있다 이거. 여러분, 샤인 마토 진짜 강추. 먹방 아니고 리뷰인데 딱 하나만 더 먹고. 진짜 달다. 제가 이거 사전에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칼로리가 또 낮아요. 어떻게 그렇지? 엄청 달아. 진짜 토마토, 이 방울토마토를 갈라서 안에 설탕을 엄청 뿌려놓은 느낌이, 완전 설탕 맛 같은 게 나거든요. 근데 칼로리가 또 엄청 낮대요. 와, 인정. 진심 인정. 이거 여러분, 샤인마토 강추. 이거 토마토 못 드시는 분들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따가 끝나고 멤버들하고 나눠 먹든 끝나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샤인 오이입니다. 이거는 살찔 걱정이 없는 달콤함이라고 적혀 있고요. 스테비아는 설탕의 300배가량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0인 식품으로 체내로 흡수되지 않는데요. 얘는 칼로리가 그리고 진짜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바로. 오이 냄새가 일단 안 나요. 일단 오이 냄새가 안 난다. 아, 근데 이거 확실히 내가 거부감은 좀 있어요. 아,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샤인 오이. 밀씨, 오이 먹죠? 난 오이 전 엄청 좋아하죠. 너 이거 아니야 혹시? 샤인 오이? 달콤한. 아, 샤인 오이? 이거 완전 맛있어요. 저 제 입맛에 완전 딱. 진짜? 응. 일단 오이 냄새가 안 나긴 하는데. 이거 맛있으니까. 그냥 진짜 설탕 찍어 먹는 맛이에요. 아, 근데 니가 오이만 나. 응? 니가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저는 오이를 좋아하잖아요. 어. 근데 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이 이건.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게 진짜 비주얼만 보면 아직 안 먹고 싶어. 내가 오이를 못 먹어서 그런지. 뭐 어때, 달아?
어떤 맛이야? 그냥 오이 맛이야? 그냥 오이에 진짜 여기 쓰여진 대로 300배 달아요. 근데 진짜 달달하게 맛있어요. 달아? 과연? 와, 형 오이 먹는 거 처음 본다, 나. 아, 이거 왜 이렇게 벌칙도 아닌데. 아, 그래도 이거 제품 리뷰는 솔직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먹어보도록 할게요. 누가 맛있다 했죠 이거? 살찔 걱정이 없는 이유가 방금처럼 한 입 먹으면 뱉게 돼서 살찔 걱정이 없는 게 아닌가. 오이 못 드시는 분들은 못 먹어요. 제가 미리 정보를 얻어왔는데 이건 오이 못 먹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돋고. 오이 못 드시는 분들은 비추입니다. 안녕.